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요, 요거는 피코크. 피코크의 콩나물 해장국이고요. 김치랑 요거는 고추 참치, 그 무랑 오이는 그 장아찌, 김, 그리고 밥은요, 방금 했습니다. 그 쌀과 보리를 5대 4의 비율로 섞어서 맛있겠습니다. 예,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썸네일. 예. 됐고요. 요거는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. 오, 감칠맛. 오, 오, 괜찮네요. 오, 감칠맛이 질이네요. 좋습니다. 밥을 좀 먹고 그다음에 말아 먹을게요. 어, 좋네요. 예. 아, 국물이 없어도 먹기는 먹죠. 예. 못 먹는 건 아니고 먹기는 먹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, 국찌개 뭐 이런 거 나물 이런 거 좋아하게 되더라고요. 예, 입맛이. 예. 입맛이 이제 자연스럽게 아재 국물이 글쎄요 다 맛있어서 뭐 미역국도 좋아하고 뭐 콩나물국도 좋아하고 된장국 뭐
김치국 다 어제 좀다 맛있는 것 같은데.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꼽으라면 삼겹살하고 떡볶이 그두 개를 제일 좋아합니다. 옛날엔 잡채를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좋긴 한데. 최애를 뽑으면 삼겹살과 떡볶이. 아, 전에 나 방에 이제 투룸이어서 안방 문을 닫고 여기 이제 거실 겸그 싱크대 있는 데랑 여기 작은 방문그 창문 다 열고 먹으면은 한 먹으면 이제 먹은 날은 막 삼겹살 냄새 장난 아니죠. 근데 이제 한 3일 정도 열어놓으면 빠지긴 빠지더라고요. 하여튼 안방 문을 닫는 게 중요해요. 안 닫으면 안 돼. 닫아야 돼. 닫아야지 냄새가 안 들어가요. 그렇게 해서 방에서 이제 구워 먹는 먹방 많이 했거든요. 요즘은 안 하고 있어요. 근데 조만간 할까 좀 생각은 들어요. 더 더워지기 전에. 삼겹살, 뭐 소갈비, 목살 많이 구워 먹었죠. 대패 삼겹살 뭐 이런 거죠. 우삼겹 이런 거 많이 먹었어요. 옛날 영상 보시면 많습니다. 이제 밥을 말아볼까요? 밥을 좀 먹었으니까. 아, 요즘 유튜브에 그 골라다 큐인가? 그래갖고 섬에서 사시는 분들 얘기 막 영상 많이 나오는데 아 너무 재밌어. 옛날에 그 자연이라 그 처음 봤을 때 느낌? 아, 말아먹는 게 하이라이트 맞죠? 하여튼 좀 재밌게 보겠습니다. 무인도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 또 유인도인데 사람들이 다 나가서 이제 혼자 살게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렸을 때그 섬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 섬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시는 분도 있고. 또 연고지 없는데 그냥 갔다가 마음에 들어 가신 분들 있고 뭐 다양한데
하여튼 섬에 이렇게 딱그 혼자 사시는데 어우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겠더라고요. 할게 정말 많던데. 또 섬에 사시는 분들도 아 와령님 반갑습니다. 사시는 분들도 막 겨울에는 또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. 아, 겨울에 너무 춥고 하니까 아예 그냥 나와서 육지에 살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또 이제 또 예. 한 주가 지났네요. 계란하고 같이. 아우, 굉장히 맛있습니다. 나쁘나? 예. 재밌죠? 아우, 좋습니다. 예. 최근에 재밌었던 건 이제 전통 사극, 예, 고려 거란 전쟁. 말이 좀 있었죠. 근데 마무리 잘했어요. 그 드라마 작가랑 원래 그 원작자랑 좀, 좀 있었나 봐. 원작자가 쓴 거랑 약간 좀 다르게 갔나 봐요. 또 역사적인 사실도 약간 좀 다르게 갔나 봐요. 중간에.
그래서 아마 이제 항의가 좀 많아가지고 다시 이제 원작자대로 이렇게 잘 마무리한 것 같은데. 아, 형 잘하죠. 네. 중요한 거는 그뭐 뿌나나 아니면 뿌리깊은 나무나 뭐 육룡의 나르샤 이런 것처럼 퓨전 사극이 아니고 이제 전통 사극이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극보다는 훨씬 더 이제 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기반이나 아니면 뭐 고증 이런 게좀 철저해야 되죠, 그죠? 네,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달랐나 봐요. 그래서 이제 말이 좀 있었는데, 뿐아니죠? 그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. 오래, 아주 오래,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봐가지고. 그러니까 10년 되지 않았나? 드라마 자체가. 아, 10년 넘었네 벌써.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조진웅 그분이 이제 인작 스타덤에 무휼로 그 육룡의 나르샤가 뿌리 깊은 나무의 이제 스핀오프작이잖아요, 그죠? 육룡의 나르샤 끝날 때 그때 뿌리 깊은 나무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좀 잠깐 나오거든요. 그게 약간 반가웠던. 오. 이거 뭐야? 잠깐만요. 어우, 기현이님이 2만 원 슈퍼챗 감사합니다. 예, 정말 기현이님 감사합니다. 예. 2만 개 선물 감사합니다. 라이브는 잘못 보지만 늦어서 아, 보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어우, 깔끔하게 만나게 되셔서 너무 좋아요. 만나게 이런 되시고 후원이, 어우, 늘 감사합니다. 응원합니다. 기현이님. 예, 이제 틀이 나와서. 아, 늘 응원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이렇게 조용히 봐주시는 분들, 아, 너무 감사하죠. 정말 뭐 가식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해요. 조용히 봐주시면서 이제 조회수도 올려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죠. 네. 제가 싫은 거는 그 악플러들, 악플러들 막 이것저것 감나라 배나라 막 훈수두 막 이런 사람들 막 지적질하고 이런 게 싫은 거지.
이렇게 조용히 봐주시는 분들은 정말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오늘따라 기현이님 덕분에 훨씬 맛있습니다. 제 영상이 조회수도 높지 않고 뭐 댓글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안 달리는데 이렇게 조용히 봐주신 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. 다 먹었네요. 하여튼 아까도 말했지만 조만간 삼겹살을 한번 구워 먹을까라는 좀 고민하고 있는데.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뭐 맛있고 냄새도 뭐 빼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건 괜찮은데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.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구워야 되니까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.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예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구독.